다음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 다실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라고 되어 있고요. 금반 우리의 노동정지는 다만 국제통상주식회사 원산 지점이 계약을 무시하고, 원산이란 말이 나오네요. 부두노동조합 제1구에 대해 노동을 정지시킨 것으로는 각 세포단체가 동정을 표한 것이므로, 그러므로 결코 동맹파업을 해야 한 것은 아니다. 원산상업회의소 상업 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원산총파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929년 자 그러면은 1929년 이후에 있었던 어떤 쟁의, 노동쟁의라든지 어떤 사회운동 이런 것을 밝혀내는 문제인데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확실하게 아는 것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이 성립이 되었다. 자, 192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동쟁의, 소작쟁의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1924년에 조선노농총동맹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노동이니까 노동자와 농민의 그런 공동적 어떤 결사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1927년에 이것이 둘로 각각 노동과 농민총동맹으로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설립이 되었다 그러니까 1927년이 되니까 해당이 안 되죠. 두 번째, 경성 고무 여장 여자 직공조합이 아사 동맹을 결성하였다. 그 이전 그 한국산 영업용 시험에 나왔던 그런 문제인데요. 그 단식 투쟁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요게 이제 그 1923년에 유명한 그 암태도 소작쟁이라는 게 있죠. 예. 요 시점하고 좀 비슷한 시대입니다. 1923년. 그러니까 요것도 해당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노동자 강준영이 을밑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이제 1931년에 있었던 것인데요. 여성 노동자인데 을밑대 높은 데서 이제 농성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까다롭긴 하네요. 이것을 이제 이 연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29년 이후, 그러니까 1931년에 강주룡의 이 사건이 이제 핵심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전국 단위의 노동운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가 조직되었다. 글쎄요, 이것도 저도 이거 조선노동공제가 언제 조직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확실하게 강주룡의 이 농성이 1932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고를 수는 있겠습니다. 5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백정에 대한 차별체표를 요구하는 조선형평상첩 때, 그것도 1923년이죠. 그래서 암태도 조작쟁이라든지 조선형보사 창류라든지, 예. 그 다음에 아사 동맹 단식투쟁 여자들의 이런 것 등이 1923년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노농총동맹 조선 이게 1924년인데 각각 노동과 농민으로 갈라지는 것이 1927년이라는 거, 강주령의 을밑대 농성 1931년,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2번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광시성 구일인 계림이라고 하죠. 위치한 이 건물들은 김원봉이 주식한 모모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이 부대는 중긴장 방식으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후베이성 우한에서 창설됐고, 주로 일본군단 심리전이나 후방 공작을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바로 조선의용대가 되겠죠. 1938년 10월에 이제 우한에서 창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내에서 조직이 된 최초의 한인 무장 부대가 되는데, 중국 국민당의 정식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 보다시피 뭐 심리전이나 후방 공작던 직접적인 전투가 아니다 보니까 불만이 많았어요. 당시 국공 합작에 의해서 황하 이북 화북 지역 쪽에서는 이제 중국 공산 계열의 팔로군 이 항일 무장 투쟁을 하고 있는데 예난을 거점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산 있는. 그래서 조선 의용대의 뭐 최창희라든지 윤세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국민당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직접 싸우고 싶다. 그러려면은
황하를 건너서 화북 지역의 예난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1941년 조선 의용대의 많은 다수의 인원들이 황하를 건너서 예난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라는 것이 되는데, 이후 이것은 당시 중국 예난에 이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있었죠. 그래서 팔로군과 함께 같이 항일 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서, 보통 이제 이때 조선 의용대는 이제 우리가 조선 의용군, 이제 1941년 7월에 가면은 이제 기타 조선 의용대가 주축이 돼서 여러 이제 조직이라든지 개인들을 모아서 이제 조선 의용군으로 더 확대 개편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조선 독립동맹이 1942년에 결성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정부 조직 형태라면 그 산하 무장 부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선 의용군은 사실상 이제 조선 독립동맹의 형식적으로는 그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팔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국공 내전에까지 참여하기도 하고, 다시 이제 중국 인민군으로, 북한 인민군으로 이제 편입이 돼서 6.25 전쟁에서 주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원봉은 이제 중국 국민당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할 속에 있다 보니까 화북지대로 갈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 당시 이제 1940년 9월 한국 광복군이 임정산에 있게 되죠. 이제 소수의 김원봉과 남은 부대원들은 1942년 이제 5월 경부터 이제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 광복군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광복군이 더 규모가 커지고, 조선 의용대는 이제 둘로 쪼개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한국 광복군에 편입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군사 조직이었다. 또 하나 이제 좀 알아둘 용어는, 이제 김원봉이 이제 민족혁명당을 이끌죠. 1935년에 조선민족혁명당. 근데 이제 우파 인물이 이제 빠져나면서 뭐 조소왕이라든지 지청전이라든지, 그래서 결국 이제 공산주의 정당과 느슨한 결합을 하게 된게 바로 조선민족전선연맹입니다. 1937년 그 산하에 이제 조직이 되는데, 사실상 뭐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넘어서서 나중에 이제 중국 공산당 쪽, 조선의용군으로 쪽으로 넘어간 것이 좀 많고, 또 김원봉과 그 자신은 또 임정에 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선지 분석하죠. 간도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청산리 봉오동 대첩, 1920년 10월에 이제 청산리 대첩 최대의 승리를 간도 지역의 독립군들이 맛을 보았으나, 곧이어 간도참변이 10월부터 12월 때문에 더 이상 같이 있다가는 이제 간도 주민들이 희생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하고, 또한 당시 소련이 약소민족을 후원하겠다, 무장. 그래서 이것을 믿고 노령, 연해주 극동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연해주는 아니고 좀더 시베리아에 가까운 쪽인데, 그래서 밀산부, 이제 만소 접경 지역이죠. 여기서 이제 모든 제독립군이 이제 다 합류합니다. 홍범도, 김자진, 뭐 안무라든지. 그래서 대한 독립군단이라는 것을 결성을 하고 서희를 총재로 하였습니다. 이후 이제 자유시로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소련군에 의해서 강제 무장 해제당하죠. 그것이 바로 자유시 참변인데, 1921년 6월. 그래서 이것은 대한 독립군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유시 참변 직전에 통합이 된 부대. 그 다음에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한국 독립당 산하의 부대는, 아까 문제도 나왔었죠. 지청천 관련 문제에서 한국 독립군이죠. 1930년대 초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남만주에서 중국과 연합주도 항일전이었다. 이것은 이제 동시대에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대한국민의군과 연합하여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좌파였다. 봉오동 전투에는 이제 홍범도가 그럼 대한 독립군이 주축이 되고 그 외에 대한 국민의 군 뭐 뭐 안무라든지 최진 동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독립군 장군들이 이끄는 부대와 연합을 해서 격파했는데 그 중에 이제 주력이 되는 것이 이제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이라는 것이고 청산리 대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보통 북로군 전투 김자진 장군만 나오지만 역시 봉오동 전투에 싸웠던 그런 부대들과 거의 만주 지역에 있었던 거의 모든 독립군들이 크고 작게 다 합류해서 싸운 것인데 주된 세력이 북로군 정서의 김자진 그 북로군 정서 그다음에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이란 것입니다. 자, 다음 43번 가 종교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뭐뭐선 지금부터 20년 전 나철이 조직한 것이다 이렇게 되십니다. 1909년 나철이 조직한 거 나철이요 바로 단군을 숙면은 대종교가 되겠죠. 대종교 활동으로 오는 거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대종교도는 이제 말 그대로 단군을 숭배하다 보니까 가장 민족적 성격이 좀 강하죠. 또 무장투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바로 중강단이라는 게 있죠. 집단적으로 북간도 쪽으로 이전해서 중강단이라는 단체를 설립을 하고 이것이 그대로 군사조직에서 북로군정서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청산리대첩의 주역이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었고요. 중강단이 대종교와 관련된 그런 북간도 지역의 그런 단체이다.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했다. 이것은 동학이 이제 친일적인 일진회 등을 이제 내보내고 이제 천도교로 바뀌게 되죠. 손병희가 이제 초대 교주가 되는데 이 개벽이라는 이제 문학동인 잡지라든지 신여성 또 소년운동을 주도하면서 방정환이 천도교 소년에서 소년이라는 잡지도 있고요. 이런 잡지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배지학당을 세워 신한문 보급에 기여했다. 신한문 보급 학교 미션스쿨 이게 바로 이제 개신교 쪽이 되겠죠. 배지학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리교 아펜셀러가 1885년에 세웠죠. 만주에서 의민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청산리 대첩에도 참여하게 됐던 이것은 바로 의외지만 바로 천주교 쪽이 됩니다. 천주교는 뭐 이 외에도 뭐 구빈활동, 빈자, 사회적 운동을 좀 많이 하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간해 소년운동을 주도했다. 이건 방정한 건 천도교 소년회이죠. 천도교 소년회니까 1번, 3, 5번은 천도교 하는 것이죠. 동학이 천도교로 이제 명칭을 달리하게 된 것이죠. 다음 44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이 옳은 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1조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여 형에 처해진 자가 집행을 종료한 석방장호에 석방 후 다시 동법의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할 때는 재판소는 검사청구의 본인을 예방구금 예방구금령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에 의하여 보호관찰에 부여져 있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하여도 동법의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 곤란하고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게 있을 때도 전환과 같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1936년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더라도 일본이 점차 이제 그 전시 체제로 나가는 입장에서 사상범 등을 좀 미리 통제하는 그러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잘 모르더라도 보통 민족 말살기를 보통 1931년 만주사변 이후로 보고 있고 그것이 이제 본격화된 것이 1937년 중위전쟁이고 1938년 총동원령 체제 이후죠. 뭐 그 시점보다 좀 전이 상황에서 이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잘 모르더라도 1931년 이후라는 만주사변 이후라는 그런 점에서 민족 말살기로 접어 들어가면서 민족을 좀 옥죄는 그런 정책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20년대 분화통치, 1910년대 부단통치 이렇게 이제 10년대 단위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공무원 시험이라면 뭐 이렇게 아주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만 한국사 영역 시험은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런
흐름적으로 대강을 묶어놓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민족 일등의 운하로 신간회가 창립했다. 이거는 1927년 문화통치 기간이니까 이제 이런 민족 단체가 설립되는 것이 이제 가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927년에 31년까지 존속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건 1920년대고 조선 오학회 사건으로 최현배, 이극로 등이 투입됐다. 조선 오학회 사건 1942년이죠. 바로 여기 해당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순종의 인산인을 기회로 삼아 60만 대의원이 되었다. 이건 1926년이죠. 사회주의 세력 활동 방향을 밝혀 정우의 선언이 발표했다. 정우의 선언이 1926년에 있었고 그 여파를 모아서 이제 신간회가 이제 민족유일등으로 사회주의자와 비타협조 민족들이 결합으로 1927년 2월에 신간회가 창립이 되었죠. 역시 1920년대 윤봉길이 홍콩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제 요인을 살상하였다. 이건 뭐 1932년 4월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자 넉넉잡고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1940년대에 있었던 1942년의 조선오약회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학회는 일제강점기 프로문학 1920년대 사회주의 문학이 되는 것이죠. 이기영 선생의 문학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카푸의 결성과 민족 이기영의 문학상이 기대했는데 사회주의 문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1920년대에 이제 그 1925년으로 보통 이제 보는데 카푸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던 그러한 시기를 이제 고르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사회주의 문학은 이제 소셜 리얼리즘이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라고 하죠. 당시 이제 사회적 약자들, 노동자 농민들의 그러한 현실을 직설적으로 잘 표현을 해서 계급의식을 이끌어내는 것이 그런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황성신문에 연재된 소설의 주제와 문체 이렇게 됩니다. 황성신문이란 건 이제 한일합방 이전 개화기 때 이제 신문이죠. 1898년에서 1910년까지 존재했었죠. 해당이 안 되고 해외에서 소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시 근대시 전 개화기 시절에 그런 이제 고전시에서 현대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전 성격의 그런 시인데 바로 최람선의 해액에서 소년이가 1908년에 발표가 됐죠. 자신이 만든 잡지 소년에서 그 다음에 소설 고향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니까 1910년대 이게 이 문제는 뭐 1920년대를 모르더라도 일제시대 1910년 45년 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아마 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금수회의록을 통해 본 신소설. 신소설도 역시 맞습니다. 한일합방 이전에 이인직의 혈인호 1906년에서 1910년 요 사이에 출연한 건데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대략 한 제가 알기로 아마 1908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일합방 이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 광야에 드러난 항일 정신과 작가의 독립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일제시대는 맞죠. 이육사의 시 광야. 근데 이육사는 프로문학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리얼리즘 현실적으로 피압박 계급의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기영하고 이육사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쉽게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46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정부 시기에 사실은 옳은 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1조 본령은 육군 군대가 영원히 일지구에 주둔하여 당의 지구의 경비, 육군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육군에 속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의 보호에 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12조 위수사령관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그런 사실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잘 몰라도 항상 선제를 먼저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 역대 정부와 관련된 문제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위수사령관은 비상상태에 제하여 지방장으로도 병력 청구를 받았을 때 육군참모총장의 상신하에 그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가 있다.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긴급 사태 긴급하여 육군 총참모장의 승인을 기다렸을 때는 즉시 그 요구에 응할 수 있다. 단 위수사령은 지체없이 이를 육군 총참모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위수령에 대한 문제예요. 자, 요 문제가 아마 좀 가장 까다로웠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수령이 도대체 언제 이제 이루어지게 됐느냐? 그러면 이제 위수령이 이제 반포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제 계엄령과 함께 이제 위수령이 반포된 것이 이제 1960년대에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이제 뭐 육산 사태라든지 또 뭐 기타 이제 뭐 유신 체제와 관련돼서 뭐 이런 때 이제 그 각 지자체별로 이제 각 이제 위수령이 선포돼서 이제 군인이 뭐 학교에 주둔한다든지 주요 공공시설에 주둔한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모르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그 위수령이 반포된 시기가 이제 주로 이제 박정희 이제 그 시절이니까 그거와 좀 관련이 먼 것은 좀 멀게 잡아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5년 단임의 대통령제 직선제 개헌이 있다. 이게 바로 1980년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그런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3번 호원철폐와 독재타도의 구호, 치안본부장부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게 다 6월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하고 관련된 거. 1987년 엄밀히 이제 전두환 정부 마지막 그래 해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이거는 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이 문제를 풀 때 이것이 다 전두환 정부 관련되니까 당연히 그 정부를 물어보는가 이렇게 동시에 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5번도 역시 맞습니다. 신군부의 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는 시기가 있었다. 이건 결국 이제 5.18 민주운동 1980년인데 뭐 당시 이제 대통령은 이제 최규하 정부인데 사실 뭐 최규하 정부를 뭐 물어보는 문제는 없죠. 너무 단명을 하기도 했고, 예. 그래서 손쉽게 잘 모르더라도 부정선거의 한가는 4.19 혁명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바로 이승만 정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도 위수령이 실제로 발표된 것은 박정희 정부 때 많았는데 제정이 된 것은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요런 것 풀어야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제가 위수령이 언제 제정이 되는지 이승만 정부 어느 시기였는지 한번 정리해서 해설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위수령에 관련된 것은 그리고 위수령은 이제 국회와 관련 없이 지자체장의 요구에 의해서 육군참모총장이 이제 바라는 그런 것이니까 굉장히 좀 권위적인 성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비민주적이고.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7번.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 시기에 사실 오른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을 읽겠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 해제. 자, 교복 두발 자유화. 다 이 전두환 정권 1980년대 국민들을 이제 정치에서 이제 관심이 좀 멀고 좀 유화적인 흔히 뭐 3S 정책이라고 하죠. 스포츠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눈 돌리게 하고 뭐 해외여행 자유라든지 뭐 기존에 이제 그러한 것을 좀 통제해서를 좀 유신 정권 시절에 그러한 것을 이제 풀어주긴 하는데 여전히 이제 대통령 간선제로서 직접 국민의 열망에서 정부를 세울 수는 없는 그러한 한계점이 있었죠. 아무튼 전두환 정부 시기 1980년 8월에 대통령이 있다가 헌법을 개정해서 1981년 2월에서 88년 2월까지 50 헌법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1980년에서 87년 요 사이의 시기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포츠라든지 영화 뭐 스크린 말하기만 하자면 뭐 이제
성적인 섹스 뭐 이런 거좀좀뭐 눈을 돌리겠다 뭐 이렇게 말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뭐다 이때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프로야구단이 1982년 6개구단으로 출범을 했었죠. 그 다음에 언론 통폐합이 강제로 단행이 되고 언론 기본법이 정했다. 이제 그 언론 강제 통폐합이라든지 고위 공직자 숙청, 뭐 숙청 작업 이런 것이 전두환 정권 탄생 때 관리했죠. 또뭐그 외에 비밀장애 삼청 교육대라든지 예. 굉장히 좀 권위주의적인 것이 강합니다.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뭐 기업이 날아가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1982년 프로야구 구단 출범, 언론 통폐합 1980년 예, 이것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에. 그다음에 디귿 허례허식을 없애기 위해 법령으로 가정을 해준 적이 제정했다. 이건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요. 재건 국민운동군으로 분식장려 운동이 전개되었다. 재건이라는 말,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가 많이 쓴 말이죠. 군사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그리고 이제 혼분식장려 운동, 도시락 검사 뭐 이런 거 있었었죠. 분식을 장애해서 신사부만 싸우면 안 되겠죠. 도시락 검사도 하게 됐고. 예. 이런 것이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일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 그래서 권위주의적 측면도 있지만 이런 좀 풀어주는 유화적인 정책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할 것은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때부터 이제 그 삼저호황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로 인해서 경제적 호황을 좀 세계 추세에 맞춰서 해서 경제성장이 가팔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8번. 가에서 달을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 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를 보면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복잡한 보장한 삼성회의 결정에 의해 남북을 통한 좌우합적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좌우합적이란 말이 나와요. 친일파 및 민족관여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라고 심리 결정하여 시작한 좌우합작 등과 관련된 좌합작 7원칙이 되겠죠. 1946년 10월에 발표됐었죠. 나는 공동위원회에서는 최고 5년기내 4개국 신탁통치협약을 작성하기 위해 미, 영, 소, 중 4국 정부가 공동 참석하도록 조선의 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해야 된다. 자, 미소 공동위원회와 최고 5년기의 4개국 신탁통치, 조선의 민주정부 수립, 이세 가지 핵심적인 것이 바로 1945년 12월에 있었던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되겠죠. 그다음에 달을 보면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하위 제정당 전체들은 공동 명의로서 전 조선 정치를 수립하여 조선 인민의 각층 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그 다음에 상기 사실에 의거하여 본 성명서에 서명한 제정당 사회단체들은 남조선의 단독선거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지지하는 것이다. 남한의 단독선거 50총선거 그 시점과 맞물렸는데 직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른바 남북협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1948년 4월 하반기에 있었던 일이죠. 이때 이제 정식 명칭은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되었고요. 김구와 김규식이 북행을 해서 김두봉, 김일성과 회담을 한 것은 이제 따로 남북 지도자들의 이런 회담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남북 협상의 그런 취지를 담은 것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남한의 단독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외국 군대의 철수를 미소 양국의 철수를 주장하는 그런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1948년 4월 말에서 5월 초 있었던 남북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다 나왔죠. 연대기가 그러면은 가장 먼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나 그다음에 좌우합정동 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북 협상을 하는 거다 나가다니까 정답은 3번이 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더 이제 그 정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관련해서 좀 보면은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 그다음에 1차 미소 공동연회가 1946년 3월에서 5월까지 열렸는데, 이게 그 공동연회 협의할 단체를 놓고서 미소 간의 의견이 대립이 되면서 휴해가 되자, 1946년 6월 이승만의 정급반으로 남한만이라도 빨리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 여기에 반대해서 여기 가에 나오는 좌우합작 운동이 1946년 이후 7월부터 이제 추진이 되고, 여운형과 김규식 중도 좌우파,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에까지 이제 합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 군정이 이걸 인정하면서 지원하면서 이제 과도 입법 기구가 그 다음에 이제 설립이 되기도 합니다. 김규식이 이제 의장까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다시 1차 때랑 똑같이 협의 단체 문제로 이제 결렬이 되고요. 미국의 트루먼 닥터니 1947년 2월에 발표되면서 이제 좀더 대결적 구조로 가게 되죠, 미국이. 그리고 여운형이 1947년 7월에 암살이 되면서 동력을 잃게 되면서 결국 미국은 미소 공동연을 버리고 유엔에 상정을 하게 되고요. 47년 9월, 그리고 11월에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한 인구비례한 총선거 실시를 결정을 하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북한은 이걸 입국을 거부를 하자, 다음에 1948년 2월에 유엔 소총에서는 가능한 것,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가 결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김구 선생이 뭐 3천만 동포 입국함 이런 것 등을 외치며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김규식과 함께 북한에 북행을 해서 여기 다에 나오는 남북협상, 제정당 남북한 사회단체, 정당 사회단체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단독 정부를 이제 저지하지는 못하고, 북한도 따로 이제 정부가 수립이 되죠. 남한은 50총선거를 통해서 7월 17일 재헌, 8월 15일 정부 수립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49번. 다음 문서를 접수한 정부 시기에 외교 정책을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 군사援助. 한국에는 한국군의 현대화계, 월남 파병, 뭐 이런 말이 나오고요. 경제援助,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자, 이것이 이제 그 뭐냐면은 이제 바로 베트남 파병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이 박정희 정부 때죠. 1964년에서 73년 전투 부대는 이제 65년 이후부터 이제 추진이 되는데, 이 월남전을 파병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한미 동맹의 어떤 견고함을 확인하고, 미국이 한국군의 현대화, 또 하나는 경제 援助가 이루어지게 되죠. 특히 이제 그 브라운 각서라는 걸 통해서 미국의 AID 차관 도움까지 이제 받게 됩니다. 이두 가지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문서를 접수한 시기는 박정희 정부 시기고, 1960년대 후반이 되겠습니다. 그건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그런 것도 찾아야 되는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1.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했다. 이건 노태우 정부 때이죠. 1991년 8월이고요.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이거는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북방 정책이 있었죠. 그래서 1990년에 소련과 수교를 하게 되고, 92년은 중공,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공산권과 외교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이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 때죠. 좀 성급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바로 노무현 정부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일협정을 체결해 국교정상을 추진하였다. 이게 바로 박정희 정부 때죠. 1965년에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그 국교 정상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유무상 돈을 받게 되죠.
베트남은 피를 흘려서 결국 역시 돈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것이 박정희 정부의 경제 발전에 개발 계획에 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돈, 달러 확보하는 수단이 바로 이 베트남 전쟁과 한인 국교 정상화, 자본 모으는 방법, 이두 가지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0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식의 통일 노력을 오른 것은 대통령은 신년사에 작년에 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IMF 위기로 어려진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새천년에는 2000년과 관련된 것이죠.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한 협의와 이상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고 발생했습니다. 바로 2000년, 그러니까 1998년 2월에서 2003년 2월까지 존재했던 정부 바로 김대중 정부이고요. IMF를 조기 극복했죠. 3년 만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복지제도와 관련돼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 부조의 대표적인 제도, 그리고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그러한 교류가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태초로 이제 그6.15 공동선언 때 이제 평양으로 가서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6.15 공동선언은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북한은 이제 고려 연방제라죠. 연방제. 그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와 우리의 연합제의 그런 절충점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속 조치로서 좀더 활발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것이 개성공단 건설. 그다음에 경의선 연결 복구, 나중에 뭐 동해선도 관련 있고요.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이러한 후속 조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6.15 공산당 이전에 1998년에는 이제 금강산 정주영 현대회장의 솥대를 몰고서 방북한 것을 기원해서 이제 1998년에는 금강산 해로관광이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개성공단 지구 조성에 합의하였다. 실제로 이제 완공이 되고 이제 입주하게 된 것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죠. 합의한 것은 6.15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현지를 보면 남북 간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수탁하였다. 이것은 남북한 화해와 교류에 관한 기본 선언, 이게 바로 이른바 그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있죠. 1991년 12월에 있었는데 같이 세트로 비핵화 공동선언도 채택이 되었습니다. 비핵화 공동선언이 이때 나왔네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비핵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약속을 안 지켜서 이게 벌써 91년이니까 28년이 됐네요. 27년이 됐는데 아무튼 이것이 이제 이미 노태우 정부 때 채택이 되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남북 기본합의서 잘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이상가족 고향방문과 예술공연단 교육 때 이건 전두환 정부 때인 1985년 9월에 있었죠. 이때 한번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6.15 공동선언 이후에 이상가족 상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남북 간의 최초의 공식 합의서인 남북 기본합의서를 교환했다. 이게 1번하고 4번은 같이 세트로 이루어지죠. 1991년 12월 노태우 정부 때이고요. 그다음에 7.4 남북공동선언 최초의 남북 간의 합의 문서이죠. 1972년 남북조조위원회가 그 결과물 한라인 설치 이게 바로 박정희 정부 때죠. 1972년. 자, 이상을 통해서 제 41회 한국사 유치원 고급편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